안녕하세요. 소문짱 일본어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 일본어 회화 연습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지메마시테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처음 회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아서 저 함께 보시면서 영상 같이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일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회화가 지코쇼카이죠. 자기소개. 지코쇼카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사말이죠. 오하요, 오하이 고자이마스. 아침 인사고요. 곤니치와. 점심 인사. 저녁 인사는 곤방하죠. 그리고 헤어질 때는 뭐 있죠? 사요나라 있죠. 사요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뵙겠습니다는 하지메마시테. 하지메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자, 저는 누구입니다 해서 와타시와 누구누구 데스 하시면 되고요. 자, 도저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도저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러시코 오네가이시마스 하셔도 되고요. 자, 영국에서 왔습니다. 해서 이기리스카라 키마시타. 이기리스카라 키마시타. 어디 어디에서라는 표현으로 까라고요. 자, 마데는 뭐죠? 마데 어디 어디까지죠? 그래서 도쿄카라 오사카 마데 이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 시간에도 쓰죠. 이즈지카라 산지 마데 이런 식으로 1시부터 3시까지. 자, 한국 から来ました。 그러면 한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하면 아메리카 から来ました。 하면 되고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일본어 것도 たくさん 勉強 したい ので どうぞ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하면 일본의 것을 많이 배우고 싶기 때문에 勉強 したい 공부하고 싶다죠. ので, 뭐뭐 때문에 붙어서 공부하고 싶기 때문에 도저 요러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고요. 자, 나니나니 데이까라 뭐뭐로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친구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사키 데이까라 사키로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불러 연대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음식에도 쓸수 있어요. 와타시와 돈카스 데이까라 아니면 와타시와 우동 데이까라 주몽시떼 그래?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그것 말고도 뭐 교통수단 있죠. 타쿠시데이까라 택시도 좋으니까 버스데이까라 지텐샤데이까라 이런 식으로 뭐뭐도 좋으니까 뭐뭐로 좋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저와 함께 영상 보실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착세키라고 나와요. 착세키는 착석이에요. 착세키 한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착색. 留学生のエリンさんだ。今日から半年間この学校で勉強することになった。みんなよろしく頼むな。はじめまして、エリンです。イギリスから来ました。日本のことをたくさん勉強したい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じゃあ、君の席はあそこだ。広川、いろいろ教えてやってくれ。私、藤岡咲。藤岡。咲でいいから、よろしくね。はい。자, 이제부터는 두 번째 영상인데요. 자, 유학생이가 키타노데, 자, 쇼카이시테 아게르. 자, 소개해 주는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자, 유학생이 키탄다테, 유학생이 왔다며. 그리고 가와이장. 아, 아소코니 이르코 가와이장. 자, 예쁘잖아 라는 뜻이고요. 쇼카이시테 아게르. 소개시켜 주다. 소개시켜 주다. 그래서 쇼카이시테 아게로까. 자, 소개시켜 줄까? 이런 뜻이죠. 자, 쇼카이시테 아게르. 자, 상대방이 소개시켜 주는 거는 쇼카이시테 쿠레르죠. 내가 해줄 때는 아게르, 상대방이 해줄 때는 쿠레르. 쇼카이시테 아게르, 쇼카이시테 쿠레르. 자, 오늘은 비야라고 해서 비입니다. 해서 교화 아메데스네 하고요. 모토 마시나 것도 기키나사이요. 자, 모토 마시나 것도 기키나사이요. 자, 더 마시나 것도 마시다는 낫다라는 뜻의 나형용사예요. 그래서 마시나 수식을 하죠. 고토를. 그래서 마시나 고토 더 나은 것이죠.
더 나은 것을 물어보세요. 해서 뭐또 맛있는 것도 기키나사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뭐또 맛있는 것도 기키나사요. 더 나은 것을 물어보세요. 라는 뜻이죠. 자, 쇼가코가라 쯔또 이션한다께도 뭐죠? 소학교 시절부터 계속 함께였지만 헌또 정말 무카시카라 옛날부터 다메다메 뭐죠? 안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되는 녀석이야 라는 뜻으로 다메다메 나 야츠다요네 수식을 하기 때문에 나 들어갔죠. 그래서 헌또 무카시카라 다메다메 나 야츠다요네 라는 뜻이고요. 자, 하지메테 왔다 했더니 자, 처음 만난 사람에게 소이 그러한 이러한은 고유가 되겠죠. 자, 소유 쇼카이노 시카타 소개 방법이죠. 시카타는 방법이기 때문에 쇼카이노 시카타 소개 방법은 나인다로 없잖아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없을 것이다. 하지메테 왔다 했더니 소유 쇼카이노 시카타와 나인다로 자,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러한 소개 방법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고이츠 오코라세루토 자 고이츠 이 녀석이죠. 고이츠 오코라세루토 자 화나게 만들면 고하이까라 무서우니까 기요츠케테네 기요츠케테 구다사이 몸 조심해 조심하렴 이란 뜻이죠. 자 같이 한번 영상 봐보실게요. 미가 내 낙이잖아. 야 그저가 나니? また 교과서 忘れたの? 違うよ 藤岡のクラスに 留学生来たんだって ほら、あそこにいる子 へぇ、かわいいじゃん 紹介してあげようか エリー! <笑>紹介するね隣のクラスの林健太くん私と同じテニス部なのあ、林健太です エリンです 今日は雨ですね。何それ?もっとマシなこと聞きなさいよ。小学校からずっと一緒なんだけど、本当昔からダメダメなやつなんだよね。おい、初めて会った人にそういう紹介の仕方はないだろ。エリンちゃん、こいつ怒らせると怖いから気をつけてね。ケンタ!じゃあ、 이번에는 これは 何? 자, 고래와 나니, 이것은 무엇이야, 무엇? 이란 뜻이죠. 여기에 데스카를 붙일 때는 고래와 나니, 나니 어찌하자가 난으로 바뀌죠. 고래와 난 데스카, 하지만 데스가 빠질 때는 고래와 나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고래와 나니, 이것은 무엇이죠? 가꾸야, 에키노마와리데, 이에마스. 자, 학교나 역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에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이것을 일렬로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자, 정답은 지텐샤 오키바예요. 지텐샤 오키바. 이것은 자전거를 두는 주샤죠 같은 주차장 같은 의미인데요. 자, 지텐샤 오키바 우리 역 주변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고요. 월 얼마 해서 정액권을 끊어서 전철을 타기 전에 이곳에 대고 전철을 타고 다녀와서 집에 갈 때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은 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난다로. 자동차 이번 영상은 야떼미요 자 해보자는 그런 뜻인데요. 자 우리가 일본에서 비즈니스 업무하실 때 명함을 교환하잖아요. 명함은 메이시라고요. 메이시. 자 명함을 교환할 때는 메이시 코칸인데요. 자 일본 사람들은 예의상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명함에 있는 이름을 상대방이 보기 좋게 돌려서 이렇게 주는 이런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야떼미요!
今日は名刺交換です。はじめまして、小倉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じめまして、吉田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名刺は名前のカードです。仕事で初めて会った人とは名刺交換をします。まずは자태웅이라는거는어태웅은본보기예요본보기연습해보자그래서본보기란뜻이에요어태웅先生のお手本です。はじめまして、小川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小川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名刺は名前を相手に向けて渡します。相手の方に、これ逆さまにしたら失礼だから、必ず自分の相手の人が見えるように。先生とやってみよう。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ステルクランドと申します。か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자오늘은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자민나お疲れ様でした자다음영상도기대해주세요감사합니다아리가토고자이마스